우리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경주하는 삶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보면은요,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 말씀 따라 달려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자화상과 같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달리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운동장에서 다름박질을 하는 자들 이렇게 해서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서 열심히 뛰는 선수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묵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서도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자들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경기장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치열한 경주의 삶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육상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갖는 오해는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삶의 문제가 술술 풀려서 다 만사형통이 되겠지. 물론 결론은 만사형통이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에 주어져 있는 이 경주자의 삶은 어찌할 수 없이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통과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마음속에 열정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행동과 결단이 함께 따라야 복된 경주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 따르는 우리 경주자의 중요한 태도와 삶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생각할 것은요, 이 경주의 자리로 들어간 이상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다시 한번 기억을 환기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경기장에 입장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자격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아마 대부분 참관하는 자, 즉 구경꾼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기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경하는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수로서 입장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려고 다짐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행표를 확보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천국만 가면 되지 않습니다. 그 최종 목표지까지 가는 과정이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로 비유한 거예요. 경주를 할 때 결과만 좋으면 됩니까? 불법을 써서라도 반칙을 써서라도 결승점만 통과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 속에 있는 것을 다 봅니다. 실격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죄짓고 실컷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되지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과정 하나하나가 복된 결과를 낳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경주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경주자에게는 다양한 것이 필요하죠. 강한 체력도 필요하고요, 때때로 순발력도 필요하고요, 힘 조절 위한 경험도 필요하고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도구들, 운동화와 땀을 잘 흡수하는 옷과 뭐 이런 것, 체육복이 다 필요합니다. 요즘 체육은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점점 더 이런 것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중에서 유독 인내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인내함에 달려가야 되느냐? 이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장거리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포함한 장거리 경주입니다. 자, 이런 장거리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요, 스피드도 순발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예요. 오늘 보면에도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이미 성취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선교 열매도 있었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도 충분히 상받을 만한 삶입니다. 근데 이런 것,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미 해왔던 충성과 봉사에 대한 것을 계속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장거리 경주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잘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인내를 강조하는 것은요, 이 경주가 등수를 매겨서 상 주는 경주와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요구하는 경주인 것 같아요. 마라톤 경기를 보면 경기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명한 마라톤 대회 항상 두 종류의 경기를 합니다. 첫 번째 출발하면은요, 프로 선수들이 출발합니다. 등수를 가리는 전문 달리기 선수들이에요. 이 선수들이 쫙 앞으로 나가고 나면요, 다음에 또 출발하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스터스 경주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전체 완주와 내가 정한 시간 내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입니다. 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달립니까? 열심히 달리긴 달리는데 프로 선수와 경연하지 않아요. 같이 뛰는 그 선수들과도 경쟁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과 경쟁합니다. 등수는 개의치 않고 완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스터스 시상할 때 보면은요, 거기 상 받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메달을 달고 있습니다. 제일 뒤에 온 사람까지. 그 메달은 무엇입니까? 완주자의 메달이에요. 성적과 순위가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정한 목표, 서브 3, 나는 3시간 내에 들어왔어. 그걸로 만족합니다. 나는 몇 번 안 뛰었는데 4시간 안쪽에 들어왔어. 그걸로 너무 만족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가 완주자의 메달을 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마 그리스도인의 경주도 그럴 겁니다. 각자 자기 자신이 정한 목표가 있고 하나님 주신 꿈이 있고 사명이 있어서 그것을 잘 달려간 후에는요, 완주한 다음에 기뻐합니다. 다른 완주자를 격려해 줍니다. 자기의 경험을 전수해 줍니다. 다음번엔 더 잘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더 큰 감동이 있는 것이 바로 마스터스 시상식이에요. 아마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인생을 반추해 보면은요, 아, 그때 그만두지 않고 계속 했었더라면 좋았을 걸 싶은 게 여러 개 있을 겁니다. 내가 그때 무리해서라도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있을 겁니다. 직장 다니면서도 힘들 때 그때 그만두지 말고 조금만 더 힘써서 했더라면 있을 겁니다. 그 친구와 싸웠을 때 쉽사리 등지지 않고 더 좋은 관계를 맺었었더라면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좀만 더 인내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할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왜 인내하다가 쉽게 포기합니까? 인내는 보다 어렵고 포기는 당장 쉬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어떤 일인지 승자가 되려면 인내는 쓰지만 그 단 열매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평범한 진리를 실천해서 열매를 거둔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찌를 때 100여 년을 조롱과 비난 속에서 인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까지 25년 동안 의심과 싸우면서 견뎌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가 되기까지 무명의 세월, 잊혀진 40년을 견디면서 각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성경이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인내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완수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거 뭐냐면 1등만 상 주고 나머지는 상 안 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상 받는 신앙, 정말 열심히 해서 칭찬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자기 달리기를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싸워서 결승점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씩 좋은 오아시스를 만나 쉼을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바위 속에서 물을 내는 경험을 해주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싸움에 휘말렸는데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많은 경험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요한 사건 외에 기록하지 않은 수많은 시간, 그 사이사이의 시간들은 어떤 시간입니까?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이 말라도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는 상황 속에서도 외부의 도적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을 때에도 그때그때 인내한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큰 사건의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인내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견뎠을 때에 결국 가나안 땅이 그들의 눈앞에 다가왔던 겁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끝없이 참아야 되는 걸 느끼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언제 끝낼래나, 몇 달인 줄 알았더니 1년이 넘었고 1년인 줄 알았더니 2년이 될 것 같고 어라 3년도 될 수 있겠네, 마음속에 굉장히 좀 부담이 됩니다.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지 생각도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참고 견디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자의 승리의 관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내해야 되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러면서 좋은 모델들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미리 그 길을 간 사람들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굳이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야 됐을까요? 그 모델들을 우리가 보고 연구하고 용기를 얻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로 시작되는데요, 12장 앞에는 11장이 있습니다. 11장 전체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런 믿음의 모델들, 삶의 지침이 되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히 적혀 있어요. 11장 1절에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니 하면서 믿음을 정의한 이후에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렸다가 죽음 당했고, 믿음으로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직접 갔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걸어 나갔고 하면서 쭉 기록이 됩니다. 그 이후로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기도 응답받아 편하게 산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의 기록을 보면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이기고 그 파도를 넘으며 살아온 걸 볼 수 있어요. 그 부분 볼까요? 히브리 11장 33에서 38절 보겠습니다. 다소 길지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재난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거 보면은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들이 겪었던 일들을 보면 그냥 일상이 아니었죠. 특별한 고난을 경험했지만 그 고난을 잘 이기고 헤쳐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초반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그 길을 완주한 자들이 증인으로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 지금 이 경주를 우리도 하고 있거든요. 외롭지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날 봐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요,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이 구름같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경기와 상관없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이미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웠고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나도 그 시험을 당해봤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 다해 응원하면서 마침내 승리하여서 그 자리에 올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겠죠. 그런 증인들을 볼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 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싸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힘을 얻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본받은 현대인 인물들도 참 많죠.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면 대표적인 그런 사람 중에서 우리 잘 아는 인물이에요.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인이죠. 그는 영국의 19세기 초반을 산 사람인데 그때 영국의 별명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 뭐냐면 전 세계 곳곳에 하도 식민지가 많아서 어느 곳에든지 해가 떴을 때 그 해 뜬 곳에는 식민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전 세계 식민지를 소유하고 경영했습니다. 그때 당시 영국의 국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럼 그 국부가 어디서 왔습니까? 식민지의 물품과 산업화를 위한 상품에서 왔을까요? 물론 일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국부의 가장 많은 부분은 어디서 왔냐면요, 노예 무역에서 왔어요. 그 당시 창출의 국부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 무역에서 왔다는 겁니다. 연간 국민소득의 3분의 1이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을 왔다?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죠. 그때 영국에서 노예 상선 한 척을 보유하면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 무역의 지분에 거의 모든 정치인 경제들이 참여해서 그 수익을 나누어 갖고 있었습니다. 윌버포스가 21살 때 그 비참한 현실을 목도했어요. 역사책에 보면요, 당시 노예 무역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냥 아프리카에 누구든지 보면 잡아왔다. 사실은 더 비참한 과거가 있는데 지금의 선진국들이 좀 회개해야 할 내용이 거기 있어요. 아프리카 가서 한 종족을 꾀입니다. 그들과 적대 관계에 있는 동족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오면 막대한 돈을 지불하겠다고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와 적대 관계의 동족들을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부를 얻게 되면 그들은 좋으니까요,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보험을 들어놓죠. 상대 종족들한테 가서 또 꼬십니다. 저쪽을 쳐라. 그래서 잡아오면 내가 지불하겠다.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어느 쪽 한쪽은 이기고 피해를 입겠죠. 나머지를 잡아오죠. 팔아서 노예 무역으로 그들이 지불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얻습니다. 그럼 그 동족은 안전할까요? 나중에 또 다른 사람에서 또 꼬득입니다. 결국은 자기들끼리 죽이고 또 그러고 돈은 어디입니까? 선진국, 그들을 부추긴 자들이 벌어가는 거예요. 당시 노예 무역에 관한 이야기들을 역사책에서 읽어보면 참 끔찍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21살 때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반인류적 범죄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했어요.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을 노예로 사고 파는 일은 금지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를 이 일에 써주세요. 그 21살 때 국회의원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매년 그는 노예 무역 금지 법안을 상정합니다.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죠. 수많은 돈이 들어오는 일이니까. 근데 의원을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설득이 시작합니다. 처음엔 절대 열세였어요. 당연하죠. 노예 무역은 갑부가 되는 길이었으니까요. 국가 융성의 국부 창출의 가장 쉬운 지름길이었으니까요. 11번 실패하고 12번째 법안이 1807년에 드디어 통과합니다. 노예 무역이 불법이 돼요.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노예 무역은 불법이 됐지만 이미 잡아온 노예들이 있습니다. 노예 제도는 아직까지 합법이었어요. 폐지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는 다시 노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 시작합니다. 평생에 걸쳐서 이 법안을 만들고 설득해내면서 결국 74세 때 그가 눈 감기 3일 전에 국회에서 노예제가 불법이 되는 것을 그는 바라봅니다. 그 소식을 듣고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죠.
그는 반인류적 범죄 앞에서 분노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흥분만 하지 않았습니다. 냉철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 사용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한평생 그 일과 싸웠습니다. 수많은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그 일에 또한 집중을 했습니다. 인내하며 도전하고 도전했을 때 결국 믿음의 싸움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30년 동안 노예 무역 철폐와 싸우고 또 26년간 노예 제도를 불법화시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아, 그의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뒤에는요, 그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믿음과 인내 모델이 된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감화를 받아서 그가 자기도 목사가 되려고 했어요. 근데 그의 자질을 알아보고서 그 목사님이 격려를 했습니다. 세상의 정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는 정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쓴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그곳에서 인내하며 싸울 때에 결국은 정의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의 모델은 누굽니까? 성경 속에 어떤 인물이나 현실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이나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처럼 살고자 힘쓰며 애쓰며 나갈 때에 좋은 믿음의 모델을 내가 본받게 되고 그렇게 애쓰며 나갈 때에 누군가 나를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성경에 있는 믿음의 인물이 나의 모델이 되고 그런 모델을 삼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주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한 분의 모델이 있죠.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모든 삶의 가장 깊은 뿌리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죽더라도 끝이 아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모델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을 이겨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는 위로의 약속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핍박과 순교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던 시대였어요. 당시 로마의 종교 정치가 뭐였냐면요, 상당히 관용적인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왜요? 공인된 종교는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공인되지 않은 종교는 박해했습니다. 처음에 기독교는요, 유대교의 일파로 인정받아갖고 공인되었기 때문에 박해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점차 확대되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저들은 유대교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기독교는 박해의 대상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었다가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그런 유혹이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 흔들리는 사람들 다시 용기를 내어 헌신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델이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다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시는 그 치욕을 치러내셨습니다. 자기를 거역한 자들을 참으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인내하지 못합니까? 왜 작은 고난 앞에서 무력해지고 우리는 그 앞에서 무너지고 믿음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내 상황과 내 삶의 현실에만 늘 눈이 옆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내 주위에, 내 환경에, 내 처지에 자꾸 눈길이 가서 그래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한 실수가 나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처음에 그가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기적이 자기도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다가 옆을 보니까 바람은 쌩쌩 불고 파도는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로 바라보던 감각이 바람을 느끼고 파도를 바라보면서 무서워졌습니다.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보지 않으면 가까이 있는 환경만 보입니다.
안 될 조건만 보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날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님만 보면 우린 두렵지 않은데, 좌우에 있는 문제들이 보이고 당장 내 앞에 있는 닥쳐져 있는 환란들이 보이면 그때부터는 믿음이 사라지고 무력해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위의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직분도 받고 사명도 맡아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 지쳤습니까? 더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이 마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그 속에서 내딛는 미약한 한 걸음보다 더 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내딛는 겁니다. 좌우에 있는 바람이 느껴집니다. 파도가 보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어마어마해 보이던 것이 무력화되고 예수님 따라가신 길 내가 따라가는 그 기쁨으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옮기셔서 인내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우리 달려갈 믿음의 경주,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서 마침내 승리의 열매를 거두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